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 날개 기자단 박영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중소기업 유통센터 주관으로 시범 구매제품 비대면 전시 구매상담회가 세종특별자치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2층 기획전시장에서 열렸는데요. 열기 가득한 구매상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범 구매제품 비대면 전시 구매상담은 정부 방역수칙 준수 및 시범 구매 활성화를 통한 기술개발 제품 공공구매 촉진의 목적을 두고 30개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전시 부스 내 온라인 화상으로 구매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범구매 우수제품에 참여를 하게 된 품목은 안전서랍장입니다. 이 다수의 서랍이 한꺼번에 열림으로 인해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현상 때문에 사고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단서랍장의 서랍이 동시에 인출이 방지가 되지 않도록 안전기능이 이 서랍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 하나의 서랍이 인출될 때 나머지 서랍은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는 대로 사용자가 서랍을 하나 열고 이 내부 물품들을 보관관리하면서 아 내가 서랍을 하나 더 열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급한 마음으로 이 서랍을 열어야 되는데 안 열립니다. 지금 이 서랍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럼 이 서랍을 어떻게 열어야지? 이 서랍을 닫아야 그 다음에 이 서랍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년 동안 조명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품을 개발해 왔습니다. 새로 나온 제품은 화재 시 연기 속에서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는 조명 겸용 레이저 빔입니다. 화재가 발생할 때 화재가 동시에 LED가 들어오고 레이저가 나가서 탈출구를 표시해주는 조명장치입니다. 또한 이 제품은 전기가 나가도 24시간 동안 동작할 수 있는 리튬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서 화재 시에 탈출구를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품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건전식과 그리고 전기식이 있어서 선택사항으로 설치가 편한 쪽으로 소비자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 당사 기술은 소화약제인 노벡1230을 캡슐화하고 이 캡슐화하는 걸 대량 양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굉장히 미세한 가루처럼 생겼지만 이 안에는 소화약제가 가득 들어차 있고 이 이후에 다양한 제품으로 응용 제품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캡슐 기술 기반으로 제품 응용을 하여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당사가 만든 제품 이지스 패드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한 캡슐 기술을 기반하여 만든 와이어 제품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초근접 설치를 하여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적용을 안 한 멀티탭과 저희 당사 제품이 적용이 된 멀티탭입니다. 스파크가 일어났을 때 옆에서 바로 꺼주는구나. 예, 근데 저희도 이제 연기는 나옵니다. 예. 연기는 나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옆에 보시면 온도가 상승되었던 이런 일로도 나오는데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저희들 제품은 한 8, 9년 동안 연구 끝에 저희들이 이걸 발명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세계 1위 오토 3M 오토 2위 오토스 3위 중국의 지오시타 세계 1, 2, 3위도 모아는 걸 제가 한 8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세계 최초로 나온 제품이라서 우리 기초산업에 고생하는 근로자들을 최소한 유해가스라든가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발명을 했습니다. 용접이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있고 앞에 나오는 바람이 1500도 용접을 했을 때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걸 앞으로
작업자한테 적금 모아도록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항균 소재 제조 전문 기업 LSK 화인텍스라고 합니다. 저희 마스크는 첫 마스크로서 세계 최초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네. 그래서 안경 끼시는 분들 김서림 보완하고 유해입자가 2차적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요. 이 선이 다 불이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사용한다고요? 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시범 구매 제품 비대면 전시 구매 상담회를 통하여 기관 상담 매칭으로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